안녕하세요. 우리는 전례적으로 계속 복화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. 복화를 생각하실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? 저는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 안에서 여러 제한들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니면 다시 좀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. 늘 우리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.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. 그런데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자유를 못 누릴 때도 많고요. 돈이 있어도 늘 자유로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자유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 서간 5장 1절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참된 자유를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 참된 자유는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. 완도한 주기견님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. 아들 테레사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었지만 늘 사랑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. 부활 시기를 보내시면서 이 자유를 찾고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.